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 한두 세 번에 걸쳐서 리액트의 라우팅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. 근데 라우팅은 그렇게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중급 3년차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, 지금 2년차 수업이잖아요.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리액트 라우트 담이죠. X부터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.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앱, 유저 컨택트, 나 파운드 이 네 개의 컴포넌트를 가져와요. 네 개를 미리 만들어뒀습니다. 앱, 다음에 컨택트, 나 파운드, 유저즈 다 간단간단한 것들이 뭐 딱히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. 그런 다음에 라우팅이라고 하는 커스트를 정의하고 그 속에 라우트를 넣습니다. 가져온 라우트를 넣어요. 이 라우트를 넣으라는 거죠. 제일 바깥쪽에 라우터가 들어간다는 거 요즘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안에 div가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스위치가 들어가요. 그래서 라우트, div, 스위치, RDS 순서입니다. 그리고 루트가 들어가요. 루트가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넣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. 순서가. 우리가 앵귤러나 뷰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일해요. 라우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. 얘가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고 되는 거예요. 그죠? 얘가 없으면 얘가 해당되지 않으면은 얘, 얘도 해당되지 않으면은 얘, 얘도 안 되면 얘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 디폴트가 되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그러면 유저 그러면 홈이잖아요. 홈이고 그리고 컨택트 하면 컨택트.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죠. 어떤 의문이냐니까 지금 컨택트 같은 주제의 주소의 경우에는 슬러시 다음에 컨택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슬러시에서 걸리고 앱이 나와야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컨택트에서도 또 걸리고 그래서 컨택트도 나오고 두 개가 출력돼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하나만 출력되고 있죠. 컨택트만. 홈은 안 보이잖아요. 그 이유는 앞에 이그젝트를 붙여놨기 때문이에요. 얘가 없으면 이그젝트라고 하는 게 없으면 둘 다 출력됩니다. 왜 그런지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. 위에서부터 매칭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려오는 거예요. 매칭이라고 해요. 매칭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에피소드도 살펴볼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아니죠. 이걸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입력해서 옮겨 다니는 건 불편하니까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죠. 홈 유저 컨택트. 그죠? 여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라우팅 동작 메커니즘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들은 이걸 가져오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들 쓸 때 제일 바깥쪽에 라우트, 그죠? 그 속에 스위치, 스위치 속에 루트, 루트 속에 패스와 컴포넌트.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링크는 여기 있어요. 링크는 유저 인터페이스 div ul 여기에서 링크를 씁니다. 링크에는 또 to가 들어가는 거 있죠. 그죠? 그래서 요 구성을 눈에 익도록 계속 쓰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 순서가 들어올 거예요. 근데 순서가 틀리게 되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눈여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라우트가 있고 스위치, 루트. 그죠? 그리고 링크는 요 ul 같은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요 링크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는 to이고 루트의 경우에는 패스와 컴포넌트라는 거. 그리고 루트는 매칭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밟아서 내려온다는 거. 제일 마지막이 디폴트가 된다는 거.